여러분들 모두 강하. 이번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요, 여기 Friends라고 써있죠. 여기 친구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게임을 관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켄이 있네요. 탈모 바보 잼민. 아니 켄 아이디 왜 이래 진짜. 탈모 바보 잼민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켄의 게임을 한번 관전하러 가봅시다. 오, 이렇게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다. 오, 마이 베스트 프렌드 켄 아니야. 금속 탐지기를 하고 있네. 하이 탈모 바보 켄. 안녕 탈모 바보 켄이라고 하니까 오마이갓이라고 이렇게 친추가 되어 있으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게임 같은 거를 구경을 할 수가 있고, 수혁 116 has joined Bedwars. 그러니까 수혁이가 지금 배드워즈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친추창이 있으면 어느 친구가 게임에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키트 제니스가 나왔습니다. 거의 부산 제니스 아파트. 죄송합니다. 생긴 걸 봤을 때는 약간 코발트 키트랑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코발트보다 훨씬 더 뭔가 이쁜데요? 이 키트는 상점에서 Satellite Dish, 인공위성 안테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 4개로 구매. 1개 이상은 아쉽게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위성 접시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이 인공위성 접시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무적입니다. 자, 곡괭이로 이거를 캐려는데, 야, 절대로 안 캐지죠? 무슨 일이 있어도 캐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위성을 설치한 적을 탁탁탁탁 죽이면 바로 인공위성 접시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설치한 인공위성 접시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기능이 뜨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X키로 여러분들이 어느 팀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그린팀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타겟을 먼저 정해줘야 되는데요. 자, 레드팀으로 타겟을 정했습니다. 타겟을 정한 다음 F키를 눌러서 액티베이트를 시켜주면 갑자기 이제 인공위성이 싹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인공위성은 이제 레드팀 기지의 상점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상점은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가격으로 물건들을 구매할 수가 있죠. 형이 블루팀이니까 블루팀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래? 저기 만약에 블루팀에 제니스의 기술을 사용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점이 완전 뭐 개판납니다. Eliminate TYP Bedless People to Restore Prices. 제 기지를 방해한 이 피플이를 잡아야만 상점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데요. 망가진 상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0%가 더 비싸집니다. 양털이 12개의 철로 구입할 수 있으며, 가죽 갑옷이 75개의 철로 구입하게 되고, 철 갑옷은 180철, 다이아몬드 갑옷은 12개의 에메랄드, 에메랄드 갑옷은 60개의 에메랄드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50%가 비싸지는 거죠. 다시 저의 상점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적을 잡고 나니까 이제 상점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서 에메랄드 갑옷을 40에메랄드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할 겁니다. 여기 인공위성 위에 써있는 자원들은 대체 무엇일까? 제가 그린팀의 상점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린팀의 상점에서는 50% 비싼 가격으로 모든 물건을 사게 되는데요. 그 50% 비싼 만큼의 자원을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제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피포라, 양털이 얼마야? 네, 지금 원래 8철에서 12철이 됐어요. 그치, 그러면 4만큼의 철이 비싸진 거네? 네. 자, 양털 하나 구입해봐. 네, 양털이 4만큼 비싸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4만큼 철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양털 한 번 더 구입하게 되면 이게 이제 8이 되겠죠? 양털 한 번 더 구입해볼래? 풍선은 얼마야? 지금 3개 에메랄드예요. 원래 풍선이 2개였는데 3개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하나만큼 더 늘어났으니까 풍선을 너가 구매하면 하면 보시다시피 에메랄드가 3으로 바뀌면서 제가 에메랄드를 하나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망가진 상점을 이용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추가로 내게 되는 자원은 모두 제가 갖게 됩니다. 적이 설치한 인공위성은 보시다시피 절대로 부서지지 않지만, 좀비의 슬래지 해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싹싹싹싹 바로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핵쟁이를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생겼는데요. 탭을 누르시고, 예를 들어서 피포라, 너가 만약 핵을 썼어? 바로 그냥 아이디를 클릭하면 여기 이제 리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메어가 만약 핵을 썼어? 바로 그냥 아이디 클릭해서 리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으로 핵이 신고가 되니까요. 이 기능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신고를 했다 해서 바로 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운영자들이 여러 번 검토를 한 뒤에 핵쟁이인지 아닌지 완벽하게 확인을 한 다음 밴을 하게 되니 무고한 밴이나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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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빡!